네, 안녕하세요. 우선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에 출연하게 된 호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, 제가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일단 이런 좋은 무대에 출연하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서 좋고요. 무엇보다 이렇게 저를 이까지 이끌어 주시고 뭐 뒷받아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. 다음으로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. 아, 네. 어릴 때부터 원래 노래를 좀 좋아했어요.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악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 TV 매체로 인해서 이렇게 성악의 그 풍부한 예, 그 성량에 매료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노래를 선택한 이유 좀 아, 예. 말씀해 주세요. 제가 한국 가곡 뱃노래와 그 아리아 알레브토와 솔레이 그 떠올라라 태양이야 이르듯인데 그 뱃노래는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가 어차피 처음 이렇게 연주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선곡을 하게 됐고 알레브토와는 이제 떠올라라 태양이 이런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그두 개의 의미가 좀 부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. 이제 그 신인음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제대로 음악인으로 출발하게 될 텐데, 이에 따른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. 네. 음악은 예,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계속 배워야 되고, 배울 게 아직 많고, 배우려는 의지로 계속 나아가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